네, 오늘날도 그 사람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난 누구 밑에서 일합니다. 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대단한 그 배경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고대의 사회 속에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막강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가면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아니, 누가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훼,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죠. 그 뜻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다 동의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 하면은 그냥 절대 신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조상들의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야훼다 하는 이름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십계명을 보고 계시는데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밝히시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내 조상들로부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계명에서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란 이름을,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것인가? 이 사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 우리 같이 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계명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 하는 그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샤바라는 언어가 나오는데요. 이 뜻은 함부로 또는 헛되게 이런 뜻입니다. 함부로 헛되게 우리가 뭐 시장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또는 어떤 뭐 조용한 카페 한곳 좌석 앉아서 막 누구의 이름을 밝히면서 뒷담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쉬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는 말을 대신 썼습니까? 주님이란 뜻으로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바꿔 부렀다는 자기 입에, 이 죄인된 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담기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인쇄기실이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성경책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것을 계속 똑같이 옮겨서 적고 이것을 이렇게 또 배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옮겨 적겠습니까? 필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성경을 계속 옮기면서도 한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손을 닦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먼저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새 붓을 꺼내서 새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까지 하고 와서 붓을 새 붓을 꺼내서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렵게 하고 쓰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운 아버지로 또 형님으로 삼촌 정도로 생각해서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쓰기를 두려워하고 그게 꼭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척하고 뒤에서 범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인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던지 끼니를 때울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 한 끼 먹는 것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논도 팔고 밥도 팔고 또 집도 팔고 짐승도 팔아서 불쌍한 자기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빵도 사고 또 음식도 공개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잘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질을 갖고 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교회가 이제 부가 쌓여지고 또 음식도 많이 쌓여지고 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분들이 바로 우리 오늘날 불러지는 이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구제 물품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집 팔고 짐승 팔고 해서 이 구제비를 갖고 왔을 때 성도들이 너무나 칭찬했을 겁니다. 아, 집사님 덕분에 이번 주도 우리 굶지 않게 됐어요. 아, 성도님 덕분에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줄 수 있게 됐어요. 하면서 너무나 눈물 흘리며 기뻐했을 거예요. 박수 받았을 거예요. 이걸 보니까 자기들도 한번 박수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우리도 한번 이 선한 일을 합시다. 아 그래요. 우리도 한번 합시다. 해서 선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우리가 구제헌금으로 낼 테니까 좀 이 좋은 값에 팔리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팔고 돈을 딱 갖게 되니까 목돈을 갖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아무도 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바친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들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고 부부만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여보 아무도 모르고 교회에다 약속한 것도 아니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약속한 건데 아무도 모르니 우리 좀 이 돈을 좀 우리 것을 위해서 좀 챙겨놓읍시다 해서 돈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인데 사단이 가득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충성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나의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마음에 가득해서 그 일을 변화시키고 변개시키고 또 거짓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마음에 순종해서 100%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또 상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하는지 우리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헌금 드리지 않기로 헌금 드리는 것을 작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아니 그냥 생기는 것 조금만 그냥 감동되는 대로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변개시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은 것이죠.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야, 나 앞에서 내 이름을 걸고 한 일이 사단이 들어왔다고 거절을 해? 하나님이 그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고 그 일을 돕는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가문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날마다 거함에서 제사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아마도 누군가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 서열로 세운다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먼저 구원시킬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천하의 불량자들이라 그랬어요. 불량한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이 드린 그 재물을 요즘 말로 헌금을 도둑질하고 교회 안에서 음란하고 추악한 짓들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것과 실제 그의 삶은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도둑놈들이었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갈고 명함에다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장사를 하는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직함을 내기고 사람을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정말 예수님 이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청년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십일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귀중히 여겼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그렇게 멸시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는 것, 망령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아니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수가 자꾸 불어나죠. 그래서 바로왕이 생각하니까 그 수가 너무나 불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데모를 하거나 이제 소유를 일으키면 그건 무서운 세력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면 골라서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살해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살려놓은 아이들은 나일강에 그냥 산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명령, 이 바로왕의 서슬퍼런 명령이에요. 여기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아이를 죽여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살려라,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대단한 뭐 우리 선지자나 하나님의 제자들이 아닌 그냥 이름 없는 산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권력자의 이름, 어떤 재물이 많은 부자의 이름, 어떤 나에게 나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죄 있다고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흥황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지 마라. 망령되게, 헛되게, 아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보잘 것 없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고요, 아이들이 정말 말썽을 일으키고 욕먹을 일들을 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 정말 형편없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좋은 사람 못 봤어, 내가 3년, 3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입고 교회를 떠났어, 이런 얘기들을 달고 사는, 하나님의 이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만 아시죠. 누구는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자고 누구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살만 나는구나, 하나님이 살만 난다 그러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쁘구나, 야, 저런 성도만 있으면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귀가 올 때 욥을 자랑하잖아요. 욥을, 야, 너 욥 봤어? 욥 봤어? 하면서 욥을 자랑해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중년 부부가 대형마트에 이제 종종 가게 되는데, 대형마트에 딱 가게 되면 이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나와주지 않고 꼭 잡고 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금실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제 잠시 아내가 이제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에 갔을 때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이제 신사가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 아유, 참, 우리 신사님 정말 금실이 좋으시네요. 어떻게 이 쇼핑하는 내내 아내 손을 그렇게 꼭 잡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손을 놓치는 날에는 카드값이 장난이 아니게 나옵니다. 손잡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가서 놓치는 동시에 태어풀린 인형처럼 따라가서 카드를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부끄럽게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일을 과연 인생 살면서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비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저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와서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캐톨릭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거 꼭 이 사제 앞에서 하면서 문제지만 사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너무 감추고 묻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입술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예배 때마다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놈은 내 자식인데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몰라. 회개할 줄 몰라. 지죄가 뭔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 명절에 부모님 댁 찾아가서 어머니 뭐 내가 이렇게 해드린 거 저렇게 해드린 거 그것만 쭉 나열하고 오면은 저놈은 지 잘못이 뭔지도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부모님 앞에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우리가 해드린 것도 없네요. 정말 자주 찾아봐야 되는데 드린 것도 없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 야 진짜 쟤는 효자 효녀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받아서가 아니라 그 태도를 보면서 그 이름이 그 자식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하는 거죠. 어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가서 다 보다가 봉사활동하다가 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하다가 아이 하나라도 좀 내가 입양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초등학교 중급 학생 아이를 이제 이 막내로 데려왔어요. 근데 아이는 너무나 고마워요. 뭐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부모님이 정말 친자식처럼 잘해줘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나만 양자고 형도 누나도 다 친자식이니까 나를 편애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어느 날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내가 조금만 귀찮으면 나를 다시 고아원에 넘겨버릴 거야. 늘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물건을 사오라 그러고 책을 사오라 그래도 학부모 아빠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돈 달라 그러면 나를 귀찮아할 거야.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한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못났냐고 형 닮으라고 누나 닮으라고 나를 책망할 거야.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아르바이트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을 부끄럽게 하느냐.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자식이야.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너의 부모를 믿지 못하니.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요청해야지.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정말 이 친부모님에게 가서 구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만방에서 존귀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수만 가지 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악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환자를 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지금 뭐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베드로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공식 문서에 들어가는 그런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에 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확신 있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내 능력이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나 능력도 없는데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거지 내가 무슨 기도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어요. 본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특별히 구원 찬양, 보혈 찬양, 이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찬양 이런 찬양들을 할 때에 이 의미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런 찬양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암흑의 집사님 덕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암흑의 장로님께서 그때 너무 힘들 때 등록금 내주신 걸로 내가 다시 살 소만 갖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떤 권사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줘서 내가 그때 죽으려다 내가 다시 살 용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고 갑자기 만방 앞에서 내 실명을 거론하며 이름을 얘기했다고 합시다. 아유 집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해야만 집에 가서는 잘했어 잘했어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너무나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같이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이 나같이 뭐,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고 지금 살아갑니다 하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찬양을 못하는 이유 수만 가지를 들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찬양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다, 사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 삶 벌써 지났죠. 1월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감격적으로 한 번도 한 소절도 나오지 못했고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스크를 다 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마스크를 깨 내가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입만 이렇게 뻐근뻐근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꼭 소리가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경험이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라면 진정한 찬양의 의미로 말이죠.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내 삶이 너무나 공핍해서 내가 교회를 바라봐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내가 성도님들을 바라봐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치를 봐도 문화를 봐도 어디 직장의 동료들을 봐도 내가 희망이 없고 그냥 내가 찬양이 나오겠나 보라고 해요. 찬양이 나오겠나고 내가 이름 속된 말로 내가 노래할 마음이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오만 가지 문제가 결국에는 사단이 내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예요. 결국 마귀 역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내가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리라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내일 오늘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고통스럽고 내일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찬양했습니다. 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구원자 그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찬양팀 여러분도 축하하고요. 우리 모든 찬양대나 찬양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을 일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이 찬양 사역자가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마음을 표현하고 교회에서나 상황이나 대원들 간의 마찰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예배 한 시간 전에 와서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이 딱 잠겨서 한마디 말이 나오지 않아. 소리. 노래는커녕 찬양은커녕 목소리가 딱 잠겨서 나오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냈던 한 주간의 삶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안 나오는 목소리 꺽꺽꺽 부여잡고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삼창을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목소리가 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 찬양예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찬양예배보다 가장 은혜로운 찬양예배가 되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목소리가 찬양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지나간 삶을 통하여 우리는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함부로 그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을 이용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얻을 이익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는 자녀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제3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